자, 연습 문제 6단 3번이야. 원래는 전에 온라인 강의에서 선생님이 이 화면 여기 놔뒀어. 여기 놔두고 카메라, 온라인 카메라 여기 놔두고 했어. 그래서 여기만 썼단 말이야, 선생님. 이렇게. 근데 이제 온라인, 지금 현강이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부터 하려고 해요. 자, 연습 문제. 자, 정석 6단원. 자, 풀었는데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일단 3번에 보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복수수 단어에서 배웠던 음수의 제곱근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음수의 제곱근 개념에서 이거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오는 개념이니까 꼭 염두에 두고 잘 세심하게 보세요. 알겠죠? 자, AB가 실수라는 조건이야. 뭐 양수, 음수 이런 말 없고요. 그냥 AB가 실수야. AB가 실수. 자, AB가 실수라는 얘기는 양수도 되고 0도 되고 음수가 되는 조건인데, 자, 루트 안에다가 A의 값과 B의 값을 넣어서 곱할 거야. 아니, 근데 얘는 원래 사실대로 루트 AB로 푸는 게 맞긴 맞는데, 얘는 유일하게 언제만 마이너스 5가 나오냐면은 둘 다 음의 고를 띄고 있을 때만 마이너스 5가 나와. 둘 다 마이너스 때야.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5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자, 조건이 뭐야? 얘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데 만약에 서술형에서 이렇게 풀면 틀려. 아니, 잘 봐. 루트 A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기 위해서는 둘 다 음수인 것도 되지만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을 따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A가 0이 돼도 되는지를 확인해봐. A가 0이 돼도 어차피 좌변이 0이야. 자, A가 0이어도 어차피 우변이 0이니까 등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A 자리에 0이 들어가고 B의 자리에 0이 들어가도 상관없어. 아니, 예, 이렇게 생각한다. 예. 그니까, 너네 명제를 나중에 그 수학할 때 명제를 배울 텐데, 예를 들면, 준우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그죠? 네, 맞는 말이죠.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준우가 되는 건 아니지. 그죠? 아찔하죠?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포함 관계를 잘 봐. 그니까, 너네, 이런 내용이 나올 때가 있어. 예를 들면 A가 음이고 B가 음이면 당연히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인 거야.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나온 게 맞지. 뭔 말인지 알아? 참이야, 참. 그런데 만약에 식이 먼저 나오고 조건을 쓰세요 그랬는데 만약에 등호를 안 줬어. 등호를 안 주면 틀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A는 0이 들어갈 수 있고 B는 0이 들어갈 수 있는데 얘는 조건에서 이미 0이 아니게끔 먼저 조건을 달았거든. 그러면 이건 참인 거예요. 알겠죠? 자, 이번에는 분수꼴이야.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눠봤어. 그러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풀려면 원래 루트 안에다가 B분의 A꼴을 넣으면 되는데 이게 성립하지 않을 때가 딱 한 번 있단 말이야. 그게 언제야? 항아리 모양, 밑빠진 독일 때야. 밑빠진 독. 분모 쪽만 계속 물이 빠져나가. 아니니? 그러니까 분모만 음이고 분자는 반대로 양수일 때는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지금 너네 이거 무시하면 안 된다. 예, 모르는 친구도 굉장히 많아. 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애들도 이거 사실 대답 못하는 친구 굉장히 많아. 그래서 얘는 A가 양수가 되고 B가 음수일 때 참이야. 그치? 근데 B는 0이 되면 안 돼. 절대로 분모가. 근데 A는 0이 돼도 상관? 없죠. A가 0이어도 좌변은 0이고 우변도 0이니까 A는 0이어도 상관없단 말이야. 등호가 들어간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등호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는 나중에 너희들 정수의 개수, 뭐 자연수의 개수 이런 문제를 따질 때 등호 하나 때문에 개수 차이가 나오거든? 너네 이거 심화 과정이니까 한번 더 보여줄게요. 만약에 정수 개수를 구할 때 정수 개수를 구하고자 할 때 첫 번째 문제가 나왔어.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될 때는 언제입니다? A가 0 이하고 B가 0 이하일 때 이렇게 풀면 돼요. 이 범위에서 정수계수를 따르면 돼. 그런데 만약에 분수꼴이 이렇게 나왔어. 루트 A를 루트 B로 나눴는데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될 때는 언제 가느니? A가 0 이상이고 B가 음수일 때야. 이렇게 풀면 틀려. 이건 분모만 음수로 나올 때 있지. 정수계수 나올 때는 이렇게 풀면 틀려. 특히 몇 번을 조심해야 돼? 2번을 조심해야 돼. 이렇게 풀면 틀린다. 당연히 정수 개수 구할 땐 조심할게. 봐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
A가 양이고 B가 음인 경우가 있어. 됐지? 이럴 때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 구해.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0이 나올 때가 있어. A가 0이 나올 때는 무조건 참이야. 아니, A가 0이 나올 때는 분모가 0만 아니면 무조건 참이야. 분모가 0만 아니면 무조건 정수의 개수가 맞아. 그러니까 너네들 범위를 풀 때, 범위를 풀 때 정수의 개수가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게 학교에서 100점 방정으로 나와. 아니, 범위는 우리가 이제 배운 바들에 따르면 이 범위가 맞아. 근데 뭔가 그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 정수 개수. 경준아, 잘 들어. 개수가 할 때 이렇게 풀면 틀려. 다르게 나와. 개수가 하나가 다르게 나와. 그때는 범위를 나눠 푸는 걸. 양 B, A가 양수, B가 음수일 때 한번 나누고, 이번에 A가 0일 때를 구분해. A가 0이면은, 요건 두고 아무 의미 없어. A가 0이면 B는 양이든 음이든 상관없지. A가 0이 돼버리면 이미 참이죠. 그죠? 그러니까 B는 양이냐 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B가 뭐만 아니면 된다?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알겠지? 아, 정수계수 이거 조심한다. 자, 너네 그 포스트잇으로 아마 저기다 붙여놓은 부분이 있을 거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거 하나 적어놓자. 정수계수 할 때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거야. 정석 포스트잇 붙여갖고 주석 달아놓으라고 했던 부분 찾아서 정수계수가 할 때 이건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포스트잇 줄까요? 자, 포스트잇 아마 떨어진 사람도 있을 텐데. 자, 포스트잇을 하더라. 포스트잇을 하더라. 잠시만, 필기법이 안 되어있어. 자, 포스트잇을 하더라. 자, 별을 쳐놨어? 이렇게 시작한 거, 자, 별을 쳤어? 자, 포스트잇 또 필요하더라. 정수계수가 할 때 저거 조심하라는 거 적어 놓으세요. 그거, 저거 문제는 어떤 참고서에 정리가 안 돼 있다. 참고서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예? 그거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 설명해 줬잖아. 만약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둘 다 음이야. A도 음이고 만약에 B도 음이야. 그지? 그러면 루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얘가 마이너스 2가 들어가고 얘가 마이너스 3 들어가. 그지? 그럼 얘는 그냥 루트 안에다 집어넣어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에 이 마이너스가 안 나온단 말이야. 봐봐. 예를 들어볼게. 이건 그냥 루트 3분의 2랑 같고요. 3분의 루트 6으로 푼 게 맞아. 알겠니?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를 i 형태로 바꿔볼게. 여기 루트 3i가 되는 거 이거야. 루트 2i가 되지. 루트 안쪽에 양수를 바꾸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약분되면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2가 돼가지고 그냥 3분의 루트 6으로 푸는 게 정답이죠. 이게 참이죠. 그죠? 여기가 분모가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 9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9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린 거죠? 계단이 다르게 나오죠? 이해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확인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실수할 때 이런 거예요. 좀 이따가 1분에 아주 좋은 문제 있는데, 그 인문학이 편에 좋은 문제 몇 개 있더라고. 그거를 가지고 좀 이따 1분 풀면서 확인해보자. 자, 1분 문제 한번 먼저 해볼까? 1분 숙제를 해오는 것 중에 너네가 좀 헷갈렸을 만한 문제가, 어디 있나? 그래. 17번, 18번 같은 문제지? 1품에 17번, 18번 같은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 1품에 있는 17번, 18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자, 1품 17번에 보니까, 자,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32쪽이야. 1품 32쪽 17번 문제 볼게요. 이거 숙제로 한 것 중에 아마 질문이 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자, A는 0이 아니래. A가 0이 아닌 실수인데, 이런 등식이 성립됐어. 자, 루트 A분의 1이 마이너스 저 전체 루트 A분의 1이 됐어. 자, 여기가 어차피 루트 1이 있는 거니까 루트 안에다가 A분의 1을 집어넣은 거죠. 그렇지? 근데 앞에 무슨 부호가 나왔니?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왔지. 그럼 누구만 음수일 때야? A. A만 음수일 때야.
A가 부모 쪽이 음수이면서 분자 쪽은 양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A는 0은 아닌데 A는 음수라는 사실이야. 알겠지? 그러면 이 조건에서 이걸 풀어보래요. 루트 A 제곱 더하기 자, 루트 A를 두 번 곱한 거랑 얘랑 다르다. 알겠지? 루트 A를 두 번 곱한 거랑 A 안에다가 그러니까 루트 안에다 A 제곱을 집어넣은 거는 A가 양수가 아닐 땐 틀려. 선생님 분명히 설명했어 이거.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자, 루트 마이너스 A에다가 루트 A를 곱했어. 자, 이걸 간단하게 보래. 자, 생각보다 많이 틀린다. 자, 뭐가 잡아봐. 너네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조심할 거는 루트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해. 루트 안에가 이거 무슨 수야? 양수죠? 이거 루트 안에가 무슨 수냐? 음수야. 이거 루트 안에가 무슨 수야? 양수야. 이거 루트 안에가? 이걸 구분해야 돼. 알겠니? 그러면 루트 안에가 양수인 건 실수야, 허수야? 실수죠. 자, 루트 안에가 음수가 들어가는 거. 이건 허수야. 루트 안에 양수인 건 실수고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건 허수란 말이야. 이걸 구분해.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 어떻게 저희한테 보여주냐면은 양수 형태는 그냥 놔둬. 양수 형태는 그냥 놔둬요.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오는 걸 걔를 양수로 바꿔. 봐봐. 루트 마이너스 2는 무엇과 똑같아? I 형태를 쓰면. 그렇지. 얘를 양수로 바꿀 수 있죠. 얘를 양수로 바꾼다는 얘기는 부호를 어떻게 한 거야? 부호를 반대로 하는 거지. 반대로 하면서 뒤에다 뭘 붙이면 돼? I를 붙이면 똑같은 거지. 네. 이해? 네. 그러면 이 A 값이 양수가 되게 붙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A 앞에다 뭐만 붙이면? 마이너스만 붙이면 얘 양수가 됐지. 그 다음에 밖에 뭐가 나올까? I가 나오겠지. 이렇게 바꾸란 말이야. 이렇게 바꿔서 풀면 되죠. 루트 안에가 양수가 되게끔 풀라고. 자, 얘도 마찬가지. 양수니까 그냥 놔둘게요. 곱하기 A가 음수니까 A를 양수로 바꿔버려. 그 다음 밖에 뭐가 나와? 이렇게 풀면은 너네 헷갈린 게 없어, 이제. 루트 안에가 양수가 나오도록 전부 다 풀라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풀어보자. 자, 얘는 원래, 루트 A제곱 우리가 풀 때 중학교 3학년 개념에서 얘를 그냥 A로 풀어, 마이너스 A로 풀어? 마이너스. 네, 원래는 이렇게 풀죠? 절대값 기호 붙이죠? 절대값 기호 붙여서 절대값을 풀게 돼 있지. 그치? 자, 요거 제곱해봐. 얘는 어차피 양이야, 양이야. 양. 이거 제곱해봐. 그럼 마이너스 A 값의 양수가 나오지. 그죠? 그 다음에 I를 제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풀어줘. 루트 안에를 양수로 바꾸라고. 이거 어차피 양의 양이야. 야, 이것도 양의 양이야. 그럼 곱해도 돼, 그냥. 그럼 곱하면 어차피 마이너스 A가 나오겠지. 이해돼요? 루트 사라지면서.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뭐가 붙어? I가 붙겠지. 자, 절대값 A 한번 다시 풀어볼게. A는 무슨 수야? 그럼 얘는 무슨 부호를 달고 나가? 그렇지, 이렇게 풀어야죠.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AI가 되나? 그럼 이거 속어 되나? 그럼 정답은 뭐야? 마이너스 AI가 정답인데 만약에 보기 중에 이게 없으면 보기 중에 이게 없으면 루트 안에다 다 집어넣어도 되죠? 알겠죠? 정답 몇 번이야 그래서? 1번인가요? 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1톤 1톤 지금 1톤 푼 거야. 그러니까 질문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얘들아. 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 18번이야. 18번은 이쪽은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18번 여기다 풀어줄게. 지금 복소수에서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 기억들을 선생님이 먼저 살펴보고 있어. 1분의 1번이야? 아니 1분 이제 17번 했고 18번이야 이제. 1분 32쪽에 18번 풀어줄게. 자, 지금 이게 17번이었고요 그 다음 1분 18번이야. 이게 1품 17번이고요. 자, 1품 18번 볼게. 페이지가 몇이 아니야? 30. 32쪽 18번. 자,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양수 A1부터 A16까지 나와 있고, 자, 양수라고 했어요. 양수 A1부터 A16까지 이렇게 나왔고, 자, A1부터 A16까지 전부 다 곱한 수를 16이라고 했어. A2, A3 쭉해가지고 A16까지 곱했더니 그 값이 얼마라고요? 16이라고 나왔지, 그치? 자, 뭐를 간단하게 보래?
자, 루트 안에다가 전분에 이제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냈단 말이야. 자, 이렇게 되니까 너네가 좀 헷갈렸을 것 같아. 전분에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A16까지요. 자, 이런 문제를 틀리지 않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루트 안에를 무슨 수로 바꿔라? 양수로 바꾸라고. 자, 이거 현재 양이야, 음이야? 음이죠? 그러면 얘를 양수로 바꾸려면 9로 어떻게 해? 반대로 하면 되지. 그 다음 뭐가 봐? 그렇지, i가 바꾸러 나가면 되죠. 자, 이게 현재 음수니까 양수로 바꾸자. 뭘로 바뀌어? 루트 8로 바뀌죠? 그죠? 예, 그 다음에 i가 바뀌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나는 거야. 그 다음 얘도 얼마가 될까? 루트? 그렇지, a3가 되면서 이게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고, i가 붙으면 식이 변함이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얼마까지? 루트? a16 붙이고, 그 다음 i 붙이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루트끼리 계산해볼게. 이 루트 값만 먼저 계산해보자. 전체 큰 루트 안에 양수 A1부터 뭐까지 다 곱해져? 그렇지. 이렇게 다 곱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다 곱해졌고요. 그 다음에 I가 몇 번 곱해지니? 16번 곱해진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계산해보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루트 16 한 다음에 i 16승이 얼마야? 1. 1이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죠? 예, 어렵게 풀지 마시고, 루트 안에는 전부 다 무슨 수로 변환해라? 양수 값으로 변환한 다음에 i를 밖으로 빼서 풀어라. 예. 자, 너네 그 음수의 제곱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방금 정리해놨다. 정석 지금 3번 문제 수령했는데 지금 요게 확장되면서 1순위에 있는 문제에 좋은 거 있어서 지금 이거 먼저 보여준 거야. 자, 정리 잘 해주세요. 헷갈린 부분들을. 지원도 될까? 아, 네. 수업할 때 너희들이 지금 반응이 어떤지도 모르겠고 또 어딜 적었는지 더 적어야 되는 시간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시간을 이제 문제 풀고 나서 텀을 좀 줬는데 적으려고 그랬는데 지금 지운 적도 많니? 네. 화면 사진도 찍으면 잘 보여? 아니. 화면 사진 찍으면 잘 안 보여? 이게 온라인 수업의 맹점이야. 그래서 단점. 너희들이 뭘 적고 있는지 아니면 어딜 풀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는지 딴짓하고 있는지 예, 이런 거 보려고 했던 부분이 이게 잘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런 예. 그렇죠. i 4승 1이었잖아. 그럼 i 4승이 4승이니까 어차피 1이 4번부터 1인 거지. 그래서 바꾼 거지. 자, 지워도 될까요? 아니요. 예, 범위식이랑 카톡했대요. 응? 예, 소시아 도저히 범위식이랑 카톡했대요. 계속 영어 게임했죠. 아나리. 예, 둘이 무슨 유치원 동창이냐? 어? 노는 게 똑같아. 예, 너 되게 친한가 보다. 범위식이랑 유치. 자, 저 되겠죠? 자, 헷갈린 부분은 어떻게 해라? 루트 안에를 뭘로 바꿔라? 양수로 바꿔서 풀어라. 지가 뭔 말인지 알겠지? 예. 자, 지울게요. 자, 그러면 아까 하던 연습문제 풀이 마저 할게요. 자, 연습문제 몇 번 풀다 말하냐면은 지금 3번, 이따 3번 풀려고 했었어. 자, 그러면은 봐봐. 이제 너네가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자, 얘를 0으로 곱했는데 마이너스 9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 나왔지? 둘 다 무슨 수야? 음수야? 아예, 0. 둘 다 음수여야 돼? 뭔가 이상한데? 정확하게 구호를 얘기해봐. 둘 다 무슨 수여야 돼? 0보다 그렇지. 범위를 정확하게 얘기해. 성수령에서 이거 음수로 얘기하면 틀리는 거야 벌써. 이건 둘 다 0이야. x 빼기 2도 0 이하, x 빼기 5도 0 이하가 맞아. 그럼 결국에 x는 2이하가 나오면서 동시에 x는 5이하야. 따라서 x는 어떤 범위에 있어야 돼?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가 어디야? 그래, 2보다 작거나 같다야. 자, 여기서 먼저 1식이 풀린 거야. 자, 두 번째 식. 자, 이번에 분수꼴 보자.
분수꼴인데 앞에 마이너스 나왔어 안 나왔어? 앞에 마이너스가 나왔니 안 나왔니? 나왔어. 그러면 누구만 음지야? 분모만 음지야. 맞아? 분자는? 틀린 거야 벌써. 아, 0보다. 0보다? 그렇지. 분모는 음인데, 분모는 음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 분자가 0 이상일 때야. 0 이상일 때야. 알겠지? 분모만 음일 때라 그랬어. 0도 들어간다고, 분자에. 자, 두 가지를 풀게 되면, x는 0 이상이면서 얼마 미만? 4 미만이 나와. 이게 두 번째 식이야. 그럼 1식도 성립해야 되고 2식도 성립해야 되는 식이야. 그럼 동시에 나오는 범위가 뭘까? 0보다 크고 2보다 더. 그렇죠. 동시에 나오는 범위가 이거죠. 얘는 결국에 0 이상 2 이하인 범위가 맞지.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가. 그럼 이 범위에서 저 식을 풀란 얘기야. 그래서 이 범위에서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빼기를 간단하게 하세요. 그러면 x는 양수 음수? 양수. 그냥 나가는 거고 x 빼기는 양수 음수. 그거 1 같은 거 넣어봐. 1 집어넣으면 1 빼기가 무수니까 당연히 밖으로 나갈 때 얘는 덩어리째 나가는데 마이너스가 붙어야지 맞지. 그러니까 정답이 x 빼기 x 더하기 2니까 정량이 2가 정답이죠. 이렇게 푸셔야죠. 아시겠죠? 이거는 만약에 서술형으로 제대로 풀어서 잘 작성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제대로 푸는 친구들이 5%밖에 없다. 왜 그럴까? 어려운 푸시 여기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 아, 선생님이 음수라고 했거든, 둘 다? 그러면 서술형에서 여기다 0 안 붙이고 풀어. 틀리는 거 없어. 알겠지? 범위는 0이 들어가요. 예. 여기도 분자에 0이 들어가야지 맞아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질문 나왔던 거. 자, 아까 6번 다시 질문해. 저기 손 들어봐. 6번. 자, 6번 다시 풀어줄게. 허수단의 i 몇 주기? 허수단의 i는 몇 주기? 4주기. 자, 필요한 거 사진 찍어. 좀 지울게. 지금 여기를 못 써요, 지금. 왜냐면 카메라 여기까지밖에 안 들어가세요. 여기를 못 써요, 쌤이. 예. 지웁니다. 성원이 됐죠? 네. 예. 또 현관이가 좀 느낌이 색다르다. 혼자 할 때는 되게 현타롭거든, 선생님이 그냥. 반응이 어떤지 궁금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미니노트북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반응을 몰라서 선생님이 혼자 막 하는 거 떠드는 것 같다 느낌이 이상했는데 현관 오니까 확실히 좋네. 자, 허수단이 i의 4주기성 보자. 자, i분의 1 더하기 i제곱분의 2 i3승분의 3 i 4승분에서 항이 쭉 늘어나면서 어디까지 왔냐? 항이 n개까지 왔어. i n승분의 n까지 왔는데 그걸 정리해봤더니 자10 빼기 11 i라는 결과물이 나왔어. 그치? 자, 이때 n의 값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일단 4주기의 성질을 보는데 여기가 값이 전부 다 1이어도 예, 값이 4개를 더한 값이 그 다음 4개 더한 거랑 같아. 값이 여기가 계속 변하고 있죠. 순차적으로. 근데 규칙이 나와야 돼. 그러면 4개 더한 값이 그 다음 4개랑 똑같아. 만약에 이게 궁금한 친구들은 항을 또 4개를 만들어. i 5승분의 5부터 i 8승분의 8까지 만들어 더해봐. 그럼 확인해봐야 돼, 그런 거.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앞에 4개를 다 정리를 해서 그것이 몇 묶음 나왔는지를 생각할 거야. 몇 묶음. 자, 먼저. 첫 번째 거 간단하게 풀려면 분모문제 얼마 곱하는 게 편해? i도 괜찮지만 i를 곱하면 분모가 얼마가 돼버려요? 분모에 만약에 i를 곱하면 분모가 뭐가 되지? i제곱이면 마이너스 5란 말이야. 이왕이면 양의 부호가 나오게끔 풀자. 그래서 뭐가 더 편해요? i를 곱하는 게 편하죠. 뭐 틀린 건 아니야. i를 곱해도 돼. 분모가 양식이라 편하니까. 그러면 앞에 벤한테 뭐가 돼?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자, i제곱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 나오겠죠? 네. 자, 여기 세 번째는 분모 문제 뭘로 곱해볼까? i. 그래, i를 곱해보는 게 편하지. i의 4승이 얼마니까. 1. 그래,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럼 여기는 뭐가 돼? 3i가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에 i 4승이 1이니까 네 번째는 뭐가 되죠? 4가 되죠. 자, 이 네 개 항을 묶었던 값이 다음 네 개에서 나온 항의 합은 똑같게 나온단 말이야. 똑같게 나온다, 이게. 계속 대충해. 그래서 그게 궁금한 사람들은 다시 네 개 항을 만들어서 더해봐.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항의 N개란 말이야. 항의 N개가 있는데 이걸 4개씩 묶었을 때 몇 묶음 나왔다니까 피묶음이 나왔다 생각을 해봐. 피묶음이 남고 항의 몇 개가 남았다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항이 아예 안 묶일 수도 있고 한 개가 남을 수도 있고 두 개, 세 개까지 묶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요거를 피 묶음으로 생각했을 때 나머지 항이 몇 개가 남은지 모르거든? 그치? 그 항이 남는 개수를 뭐 너네가 나름대로 문자를 뭐 피라, Q라고 하든가. 그치? 예, 이게 Q, 피 묶음이고요. 항이 Q 개가 남았는데 Q 개는, 이 Q 개라는 말은 그지? 항이 0개 내지는 3개까지 가능하단 말이야. 됐죠? 그래서 요 결과물이 얘랑 같도록 한번 풀어볼게. 이렇게. 자, 그랬더니 얘네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했고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했을 때 얘네 2 더하기 2하면 나와. 그게 피묶음이야. 그런데 큐에 1개가 남았어. 항이 남았고 그 값이 10 빼기 11 하기가 됐어. 그럼 어디를 비교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요 실수 부분을 비교하는 게 제일 좋지. 그죠? 예, 실수 부분. 요 실수 부분이 얼마 나왔니? 10 나왔니? 그럼 일단 P는 뭐가 되는데? 뭐가 되는데 이제 P를 뭐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P를 뭐로? 다섯 묶음 나왔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2 더하기 2i 곱하기 다섯 묶음 더하기 항의 개수가 Q개가 남았다고. 그 값이 11 빼기 11i가 됐어. 자, 정리해봤더니 여기 몇이야? 10 더하기 한 다음 여기는 10i야. 그 다음에 항이 Q개가 남았어. 그게 이렇게 남았어. 됐니? 예. 이거 항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실수 부분은 일단 해결됐다. 됐니? 근데 허수 부분이 해결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럼 여기 10i에 뭐가 더 더해줘야 돼? 그렇지. 여기에 마이너스 21i가 또 더해줘야 되는 게 맞죠? 6에 더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그치? 그러면은, 자, 마이너스 21i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봐봐. 항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i 나오고, 마이너스 2 나오고, 3i 나오고, 4가 나오고, 그 다음 뭐 나올까? 이제 5죠? 5면 마이너스 5i 남겠지? 이게 돼? 그 다음에 6, 그럼 더, 마이너스 6 나오겠지? 그럼 여기는? 7이니까 7i 나오겠지? 그죠? 그 다음 8, 플러스 8 나오겠지? 이렇게 한 4개 더한 거랑, 이렇게 한 4개 더한 거랑 어때? 계속 밖에 나오겠지? 그치? 자, 그래서, 항이, 자, 얼마에서 끝나냐면은, 다섯 묶음이었으면 총, 일단 여기가 항이 몇 개로 끝나지? 다섯 묶음이면은, 네 개씩 묶을 때 다섯 묶음이면 항이 총 몇 개야? 네 개씩 묶었는데, 그게 다섯 묶음이야. 그럼 거의 다섯 묶음까지는 몇 개야? 스무 개죠. 자, 맨 끝에 가서, 스무 개짜리에, 내가 스무 번째 항이 나오도 풀어봐. 그럼 여기가 뭘까? 16, 17, 아, 17, 18, 19, 20이죠? 이해돼요? 네. 자, 17, 18, 19, 20이라 하면 맨 마지막 20 끝났지? 그럼 여기는? 19, i로 나온 거지? 여기는? 마이너스 18로 나오지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가 10, 마이너스 17, i로 나오지 맞죠? 그럼 여기까지가 몇 개야? 20개지 항이? 네. 그러면 그 다음 항이 뭐야? 맞춰보는 거야, 이제. 그 다음 항이 뭐지? 마이너스 21? 아이가 되는 게 맞지. 이해 돼요? 그러니까 요 하나를 더 여기다 더해줘야지 뭐가 돼? 결과물이 10 빼기 11 아이가 정확하게 맞는 거죠. 항이 하나가 남았죠? 그러니까 Q는 몇야? Q는 결국 몇 개가 더 더해진 거야? 항이 몇 개가 더 남은 거야? 항이 한 개가 더 남은 거죠? 이 Q가 그러니까 한 개가 남은 거지 항이? 그 값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21i가 되지 맞죠? 네. 그러면 짝이 딱 맞는 거지? 네. 이해돼? 네. 그러니까 n은 몇에서 끝난 거야? 20? 21에서 끝나야지 맞죠? 언제든? 네. 자, 이해 안 되고 어쩔 수 없고요. 자, 이거 마지막. 이해 안 된 사람. 자, 다음. 6-7번. 큐라는 부분 사진 찍고 뭐 하는 게 좋아 소는
너네가 여기가 좀 헷갈릴 것 같으면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항의했다는 다섯 묶음이니까 여기까지가 20개가 끝난 거야. 여기까지 만들어 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20이라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 그 다음 플러스 23라에 이렇게 붙여보란 말이야. 붙여서 제일 마지막에 결과물이 과연 10-11라에까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몇 개를 더 넣어야지 이게 같이 나오는지 약 확인해 보면 되는 거겠지. 예. 자, 벌써 졸려. 미안해. 파워 멤버 미안해. 알래스카 모드로 갈게요. 알래스카. 자, 이따가 7번 가보자. 알래스카. 자, 필요한 거 사진 찍어. 그런 얘기 하지 말아 그랬어. 너 그런 얘기 하지 마시면, 너 좀 혼나. 지금 전체 학교가 전부 다 28일까지 온라인이니? 그러면 저희 이제 좀 있으면 20일까지야? 20일만 28일이야? 아까 물어보니까 뭐 28일까지 안 되네. 저희 과제 안 가도 똑같은데. 뭐가 똑같아요? 그 학교 끝나는 시간이 똑같아요.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하는지 아니면 대면서 하는지. 뭐 끝나는 시간 뭐 관심이 있어 대니. 자, 7번 가볼게요. 자, 일단 7번. 예. 기말고사 뭐라고? 만약 3등급까지 지금 1점은 우리가 지금 진도교수상 학원에서는 중간고사 대비, 기말고사 대비 다 만들어놨는데 2학년은 중간기말 대비 다 하고 3학년은 기말 대비만 해. 3학년 애들은. 그런데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학교에서 또 이제 상추에 확진자가 어떻게 발생하고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학교에서 일단 발표된 것으로는 중간고사를 보기로 한 학교도 있고 안 보기로 한 학교들이 좀 천차만별이거든. 일단 그래서 중간고사를 본다는 학교가 일부 있어서 그래서 중간고사 협정을 짧게나마 만들어 놓은 거야. 예. 아마 10월 며칠부터 중간고사 대비였더라? 12일인가? 그때까지, 그때부터 중간고사 대비 들어갈 거야. 짧게 3주 정도 될 거야. 예. 자, 수호야 뭐라 그랬어, 선생님? 짧게 아마 할 거라고요. 예, 몇 주요? 한 3주 하잖아요. 4주 하잖아요. 막 찍어라. 자, 2n 제곱. 여기는 루트 2분의. 자, 1 빼기 i의 2n 제곱. 자, 안 되면 도문상관이 다시 보라 그랬죠. 자, 또 코수단이 i 형태인데, 얘는 또 4주기 성질을 향했어. 자, 일일이 f2를 구하고, f2를 구하고 하면 또 다 계산하기 때문에 어려워져. 그러니까 여기를 제곱의 관계식으로 먼저 식을 정리해보자 그랬지. 제곱의 꼴로 먼저 바꿔놓고 식을 정리를 하세요. 루트 2분의 1 빼기 i의 제곱의 f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도로시야. 됐지? 그러면은 자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는 제곱 빼주면 얼마가 될까? 분모가 뭐가 돼요? 그럼 2가 되죠. 분자는요? 1제곱 i제곱 없어지죠? 가운데가 2i 남으니까 얘는 i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 다음 오른쪽에 나오는가 루트 2분의 얼마도 1 빼기 i의 제곱도 분모는 뭐가 되는 거고 2가 되는 거고 1제곱 i제곱 없어지면 가운데가 마이너스 2가 1 된단 말이야. 됐죠? 그럼 식을 정리해보면 이건 i 꼴로 정리가 돼.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i의 꼴로 정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식보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그래서 f1부터 몇을 구해라? f50까지 제곱의 항을 구하라. 항이 몇 개야? 어렵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네들은 쉽게 그냥 이렇게 한번 다뤄봐. F1부터 알아보란 말이야.
F1, F2, F3, F4. 이거 성수령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건. 성수령은 요 지수값이 4의 배수와 4의 배수가 안 연수를 나눠줘야 되는 게 정확한 성수령이야. 근데 그렇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먼저 F1부터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F1이면 N의 자리에 뭐 대입한 거야? 1 대입한 거야. 그럼 여기가 I의 1승 더하기 마이너스 I의 1승이야. 더하면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F5도 뭐 나올까? F5도 0이죠. F9도 0이죠. F13도 0이지. F17도 계속 0 나오는 거야. 그 자주지성이야, 그게. 네. 똑바로 앉아, 새끼야. 자, F2. 자, 그만다. I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 제곱이야. I 제곱이 몇 번 나와? 두 번이요. 두 번. 그럼 마이너스? 2. 여기 되는 거지, 그치? 자, I 세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 세 제곱이야. 어차피 마이너스 홀수승이니까 어차피 없어지죠? 네. 그죠? 그 다음 I 네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I 네 제곱이면 짝수승이니까 I 네 제곱 몇 번 나와? 두 번 나오죠? 그죠? 그럼 결국에 이런 값이 계속 반복이지. 알아? F5가 뭐야? 플러 I의 우승 더하기 마이너스 I의 우승이지. 자, I 우승이 어차피 I죠? 마이너스 I 우승이 어차피 마이너스 I죠? 반복이지. I의 6승이 어차피 I 제곱이지. 마이너스 I의 6승이 어차피 마이너스 I 제곱이죠? 계속 반복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이런 묶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니까 요 값들만 더해보자는 얘기야. F1 제곱부터 F50 제곱까지 더할까? 자, 일단 그러면 식이 0 제곱이 나올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제곱될 거야. 0 제곱이 나올 거야. 이렇게 제곱의 값이 나오니까. 그 다음 2 제곱이 나오겠지. 그런 게 몇 묶음 나올까? 자, 항이 몇 개니까? 항이 50개니까 이게 몇 주기성 해놓은 거예요? 4주기성 해놓은 거예요. 몇 묶음 나와? 12 묶음 나오지. 그럼 항이 몇 개 남아? 항이 남는 게 2개죠? 그죠? 그럼 이런 게 12 묶음이 나오면서 항이 뭐하고 뭐가 남아? F49 제곱하고 F50 제곱이 남을 거 아니야? F49 제곱이 다시 얼마가 돼? 0 제곱 되죠. 그 다음에 F50 제곱이 누구야? 마이너스 2의 제곱이지, 그지? 제곱이니까 이렇게 풀어야죠.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가 8이니까 8 곱하기 12, 12묶음에다가 더하면 얼마가 더해져야 되죠? 4가 더해져야죠. 정답은? 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자, 지금 이거는 정확한 서술형이 아니야. 정확한 서술형이 아니야. 일반화시켜서 푼 게 아니죠. 숫자 4개를 대입해서 풀었지. 이런 건 적당히 이제 객관식 같은 문제 풀 때. 단답형 풀 때. 당연히? 자, 칩니다. 성수령으로 푸는 건 지난번에 보여줬어요. 자, 9번. 자, 9번 갈게. 너네 동영상에 다 넣어놨는데 왜 동영상을 안 보는 걸까? 지금은 너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온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질문을 또 받아주는데, 이제 선생님 질문 안 받아요, 이거. 알겠지?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에서 올려놓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질문 안 받아요. 공부 꼭 동영상 강의 보면서라도 해. 예. 자, 9번 갈게. 자, Z는 복수소범이에요. 복수소란 얘기는 얘는 좀 실수값도 될 수 있고, 허수도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예, 이런 조건에서. 자, 1번에 보니까 2 빼기 i의 z바를 곱한 다음에 4i에다가 다 z를 곱했어. 자, 그게 마이너스 더하기 4z랑, 4i랑 같아졌어요. 이거를 만족하는 z를 구하래. 오늘 1번 문제 나와. 오늘 테스트 문제. 됐죠? 이 상태에서 z가 만약에 실수값이었다면, Z가 실수였다면 당연히 실수는 실수끼리 함수는 함수끼리 묶어서 계속 비교하면 돼요. Z가 근데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야. 실수의 허수가 섞여진 형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함부로 Z를, 단독적으로 Z를 놓고 풀 수 없어. 이 값이 만약에 실수가 나왔어, 실수. 네.
실수면 그냥 Z로 놓고 풀면 돼. 근데 Z가 복수수면 당연히 얘네 실수의 허수가 더해진 형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Z를 놓고 풀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Z를 일반적으로 가면 돼요. 됐죠? 반드시 무슨 조건을 달아야 돼? X랑 Y랑 실수. 실수. 이상한 답변이 많이 나오네. 네. 실수 조건을 달고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E 빼기 I 곱하기 Z바. Z바 불러. X 마이너스 Y. 아니, 플러스 4I에다가 Z 곱해. X 더하기 Y, R 곱할 거야. 그러면 실수와 허수가 서로 섞이겠지. 네. 그치? 그럼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 먼저 곱한다. 이렇게 하면 몇 X? E. EX. 이렇게 하면 몇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EX 마이너스 Y. 이렇게 하라고요. 정리를. 그 다음에 허수가 나올 수 있는 거 묶으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IX. Y를 뒤에서 묶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EYI.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요. 자, 이렇게. 실수 허수 따로 묶었고요. 여기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게 마이너스 4Y가 나왔네.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4XI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정리해 놓을게요. 네. 여기 뒷부분 따로, 따로 묶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은 실수, 실수끼리 묶을 수 있으니까 자, 얘는 EX 빼기 UI라는 실수 부분이 나올 거고 허수, 허수끼리 묶을 수 있으니까 자, 3X 빼기 UI가 나오겠지. 묶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I 묶고요. 그죠? 요런 형태가 뭐랑 같다? 그렇지. 마이너스 더하기 4I랑 같음으로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같다. 그치? 얘랑 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 허수 부분은 I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종류를 두 종류 놨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계산해보라고 했죠? 자, 이 값이 마이너스 1 나온 거고 3X 마이너스 2Y가 4가 되면서 얘 뒤에 열리까지 풀면 되니까 자, Y 없앨까요? 어, 얘가 1씩, 얘가 2씩 자, Y 없애려면 1식에다가 얘 2배 그 다음 2식에다가 5배 그 다음에 빼면 되겠다, 그치? 자, 여기가 4X가 되고 여기는 네, 5배 그러면 여기가 4X, 여기는 15 빼면 얼마? 마이너스 11X가 되나?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없어졌고요 2배 하면 마이너스 15Y가 되고 5배 하면 마이너스 15Y가 빼면 없어지고 2배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5배 하면 5, 4, 20인가 빼면 마이너스 20 그러면 X는 몇? 2 나오네. X가 2 나오면 Y도 갈 수 있는 거야. 그치? 대입하면 되니까. 그럼 4 빼기 5Y가 마이너스 1이라 5Y가 얼마? 5. Y는? 예, 이렇게 포함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Z복수는 뭐예요? 2 더하기 1I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질문이었던 답 흔들어. 이거 질문이었던 답. 2번은 괜찮아? 새끼 문제 2번? 새끼 문제 2번 괜찮아요? 예. 실수면 그냥 Z를 놓고 풀면 돼요. 그렇지. 단독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땐 Z 봐도 Z지. 아, 그러면 Z 봐도 그냥. 그렇지. Z를 놓고 푸는 거지. 어차피 Z 봐도 Z랑 똑같으니까. 그렇지. 실수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지. 그때는 반드시 일반으로 놓고 풀어야지. 네. 자, 2번은 넘어갈게요. 너네 자, 연습문제에서 만약에 6번 문제를 내면 2번 문제가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이따시 10번 가보자. 그냥 집중 안 하는구나. 질문 해야겠다, 내가 그러면. 질문 한다. 네. 자, 연습문제 일단 10번이야. 이거 한 번에 풀어서 맞은 사람. 6-10번이요? 네. 6-10번 한 번에 풀어서 맞은 사람 봐봐 좋아요 복소수 Z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럼 Z를 Z로 놓고 풀면 안돼 봐봐 Z의 제곱이 얼마야? I죠? 그럼 Z를 뭘로 풀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I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벌써 왜냐면 루트 안에는 I 형태를 못 들어가 절대로 전에 선생님이 판별식단에서 설명했었지. 루트 안에는 양수, 음수, 양수, 음수 0은 들어갈 수 있지만 i는 못 들어가. 0이 들어가. 알겠죠? 예. 네.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벌써. 그러니까 복소수 형태 나왔으면 얘를 일반형으로 가는 거야. 일반형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조건을 XY 치수를 걸고 갈고요. 자, 대체, ZJ로 알아보기. 자, X 더하기 Y, I 제곱이야. 그치? 그럼 실수 제곱 알아볼게요. 이거 정리했더니 X 제곱이야. 자,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그렇지. 실수가 나오신 걸 먼저 풀란 말이야. 그 다음 가운데가 몇이야? 그래, 이렇게 풀라고요. 그 값이 뭐랑 같아 졌어? I랑 같아 졌어. 그럼 얘네 실수 부분이 얼마니? 0이죠. 0 더하기 I니까. 여기가 당연히 0인 거야. 그럼 여기가 호수 부분이 얼마가 돼야 돼? 1 돼야지. 여기 1 돼야지. 두 개를 연립하면서 푸는 거야. 자, 그래서 윗부분에 같이 써줄게요. 아, 숨차. X이. 자, 얘는 0 나왔고요. 그 다음 XY 값은 몇 나왔어? 2분의. 아무튼 뭐 이런 식이야. 연립하면서. 여기가 1식이고, 얘가 2식이야. 되니? 두 개를 연립함수인데, 연립함수 우리가 미리 한번 배웠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얘를 인수분해하자.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y 곱하기 x 빼기 y 0 나왔어. 그지? 그럼 경우는 몇 종류예요? 두 종류. y가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x가 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y가 x가 되는 경우 있지. 그러면은, 얘랑 연립함수 풀면 될 거 아니야? 이거 대입하면 되지. 그러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2분의 1인데, 어? x의 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가 없죠. 모순이죠. 왜? 왜 모순이야? x는 실수잖아. 실수의 제곱이 어떻게 음수가 나오나. 잘못된 거지. 자, 두 번째, 여기서 이제 풀어보자는 얘기야. 자, y 자리에 x를 놓으세요. x의 제곱은 2분의 1이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y도 똑같지, 값이. 그니까 얘는 y 값도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나오는데, 당연히 복수, 저기, 복고, 동순이죠? 부호가 같은 부호를 따라가지? 네. x가 플러스면 y 플러스니까 이 복부 동순. 복부 동순. 꼭 써야죠? 그래서 z라는 복수를 너네가 다 틀리지 않고 싶으면 이렇게 써, 그냥. 따로따로 써.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 i가 나올 때가 있지. 또는 z라는 목소리가 또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나?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두 종류를 나눠서 쓰세요. 이렇게 두 종류야. 알겠지? 정답은 뭐라고 나왔어?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왔지? 그때 반드시 복부 동선이라 써줘야 돼. 자, 그렇게 쓸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반드시 나눠서 쓰세요. 답을 나눠서 쓰십니다. 예. 아, 이거 사진 안 찍네. 선생님. 예. 6시 3분이네요. 어, 그러네, 벌써. 질문 아직 다 못 받았으니까 질문 다 받고 나서 선생님이 그거 할게요. 예. 수정 해줄게. 자, 지워되죠? 예. 순호수가 된다고 하면. 순호수가 된다고 한다는 얘기는? X가 순호수가 되면 X의 제곱이 마이너스가 나와. 그렇지. 순호수의 제곱만 눈에 제시야. 순호수가 아닌 거는? 순호수가 아닌 거는 뭐가 있었어, 종류가? 실수가 있었고, 그 다음 순호수가 있었고, 기타로수 있었지. 그니까, 순호수는 제곱하면 무슨 수야? 반드시 눈에 눈치야, 무슨. 근데 실수는 제곱하면 반드시 0이상이야. 기타 호수는 크기가 없어. 제곱하면. 왜냐면 2 더하기 3i 같은 걸 제곱해봐. 절대로 i가 나오니까 크기가 없지. 크기가 있게 나오는 거는 실수와 순호수밖에 없어. 제곱을 했을 때. 얘는 아예 크기가 없어. 기타 호수는. 순호수는 실수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순호수는. 순호수에는 실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순호수에는 절대로 실수가 없지. 순호수는 i만 들어가 있는 거. 그렇지. 순수하게 i만 있는 거. i 형태만 있는 거. 실수 부분이 완전 0인 거. 예. 자, 10번 됐고요. 10. 1번은 됐고요. 아, 11번에 저기 봐. 11번에 있고 12번에 2번 질문 있었죠? 자, 12번에 2번 가보자. 1번은 뭐 괜찮았던 모양이야. 네. 잘 봐. 12번을 선생님이 두 가지로 풀어줄게. 어떤 게 쉬운 풀인지 잘 봐.
12번은 2번은 자 z 더하기 z분의 오늘 문제 중에 이 두 문제 중에 하나 나온다. 자 이것이 실수야. 조건이. 그치? z는 일단 뭐가 아니래요. 조건에. 실수가 아닌 복소세야. 그럼 얘 허수지 당연히. 얘 당연히 허수죠. 그러면 실수가 아닌 복소수 허수밖에 없는데. 그치? 자 선생님 만약에 얘를 일반형을 놓고 푼다고 생각했어. 얘를 만약에 첫 번째 일반형으로 풀어볼게. 일반형으로 어떤 게 더 쉬운지 지난번에 선생님이 편법으로 빨리 푼다고 안 해줬는데 그 방법에 일반형으로 풀어봐. A 더하기 B I인데 A B는 무슨 수야? 실수죠. A B는 실수인데 Z는 뭐가 아니라고요? 실수가 아닌 복소수라. 절대로 B는 뭐는 아니야. 이 조건을 달면 되지. 그지? 그럼 여기를 풀어볼게. Z 더하기 Z분의 1을 풀어보는데 얘는 앞에가 A 더하기 B I가 여기는 A 더하기 B I분의 1이죠. 이해돼요? 자 분모를 실수하려고 해볼게요. 자 분모 문자에다가 켜내 붙여서 곱해봐. A 빼기 B I C 곱해봐. 여기다가 A 빼기 B I C 곱해봐.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지.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 빼기 B I 남겠지. 네. 맞아요? 그런데 얘가 무슨 값이 됐다고요? 실수가 아닌 것 같아요. 예, 실수가 됐다고요. 실수가 됐다고요. 자. 그러면 허수 부분하고 실수 부분 따로 묶어볼게. 실수 부분은 A에다가 이거 더한 거지. 네. 그러면은 얘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A라는 실수가 따로 묶였고요.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봐. B 그 다음 여기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분의 빼기 B 하면 이렇게 묶이겠죠. 네. 그죠? B를 밖으로 묶어볼게. B를 밖으로 묶어보면 얘가 1 남고 뒤가 이렇게 남나? 자, B가 절대로 뭐가 아니야? 0. 0은 아니죠. 자, 이 값이 분명히 실수였다, 그치? 얘는 어차피 실수죠? 네.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0. 이게 0 돼야 되죠? 이해돼요? 네. 야, 이 값이 실수래요. 당연히 뭐 허수 부분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결국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몇이야? 네. 1이죠. 잘 봐. 문제도 뭘 풀어보래? Z에다 뭘 곱해보래? Z? 바를 곱해버려요. 됐죠? 그러면 켤레 곱소수끼리 곱해봐. 얼마가 나오니? A 더하기 B, I다 뭐 곱해서? A 빼기 B, I 곱했지? 그럼 정리해보면? 그래, 답은? 1이지. 그치? 어렵지? 계산이 어려워지지? 그러니까 이렇게 안 풀고 선생님이 했던 방식은 뭐였지? 실수라는 값이 나오면, 자, 너네 이 방법을 꼭 깨달아야 돼. 이렇게 푸는 것보다 어떻게 푸는 게 더 여기다가 뭐를 붙여? 바를 붙이라고. 그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자 이거 하나 찍어. 안 됐던 사람들 일반형으로 푸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알려줬던 편법을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야.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봐봐. 지금 물론 어려워. 자 이렇게 푸는 방법 저렇게 푸는 방법을 동시에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풀이 방식이 한 가지만 있다는 사실이 아니야. 풀이 방법 한 가지만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어려운 방법을 여러분들 비교해서 터득하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 좋은 상황. 아, 참 빨리도 사진 찍는다. 자 여기가 바를 붙여봤어요. 이 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실수면. 자 스캐닝한다. Z 뭐가 돼? 바가 되죠? 스캐닝에 1에 붙어 안 붙어? 1에 스캐닝 자국이 붙어? 1은 실수잖아. Z에 붙어 안 붙어? 붙어요. Z에 붙죠. 이렇게 푼 거죠? 그 값이 얘랑 어때? 같은 거지? 그럼 넘겨서 묶어봐. Z 빼기 Z만 묶었지. 그치? 이렇게 묶었지. 네. 그 다음 넘겨. 그러면 여기가 Z분의 1 빼기 Z 바분의 1 이걸 0이죠. 네. 자 한다. Z 빼기 Z 바 더하기 여기는 통분했더니 Z 곱하기 Z 바 분의 왼쪽 올려 Z 바 빼기 Z죠. 이게 돼요?
양변 Z를 Z바로 나눌 수 있어 없어? 이걸로 양변 나눌 수 있냐 없니? 나눌 수 있죠. 왜? Z는 뭐가 아니라고요? 실수가 아니면 이 값이 서로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얘는 0이야 0이 아니야? 0이 아니죠? 그럼 나누면 앞에 뭐 남어? 1 남죠? 그죠? 여기 뭐 남을까? 마이너스. 그렇지. 이거 남겠지? 네. 그럼 따라서 Z 곱하기 Z 반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네, 이렇게 풀어내는 게 더 좋은 방법이야. 지금 이렇게 풀어낸 방법이 일반형을 놓고 푼 게 아니라, 예, 실수 갖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푸는 편법이야. 편법을 가지고 푸는 게 훨씬 빨라요. 다시요. 중학교식이 뭐야? 중학교식. 아니, 양변을 계속 남았다고. 그럼 여기가 1이잖아. Z 빼기 Z 바로 양변을 남았다고. 그게 아니라 주황색깔 줄줄이고 첫 번째에서 암방적이라고. 아니 Z 곱하기 Z 바가 분의 1이 몇이야? 1 아니야? 그럼 Z 곱하기 Z 바 1이지. 그치? 예, 오케이. 자, 10번 하셨다. 본인 질문 아니면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알고 1분 풀고 있어도 된다 그랬다. 14번 문제 괜찮죠? 봐봐요. 복소수 알파 베타라는 조건이 있다. 실수 아니에요. 자, 문제는 알파랑 알파가를 곱한 거랑 베타랑 베타가를 곱한 값은 동시에 2가 나왔고 알파 더기 베타에다가 알파 더기 베타의 전체 가를 곱한 값이 1이에요. 자, 이거 1품에 똑같이 있어. 1품에 이 문제 거의 흡사하게 똑같이 나왔다. 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 게 제일 간단하냐면, 일반형, 여기를 뭐 x 더하기 yi, 여기를 a 더하기 bi 놓고 풀면 풀리긴 풀리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 풀지 말고, 식을 변형해서 풀라는 얘기였어. 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한번 읽어봐. 변형. 변형이 아니라 식변형이지. 그치? 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예, 식을 변형하는 건데, 자, 여기랑 여기를 뭔가 두 개를 연관적으로 같이 생각할까? 자, 전체 발을 세웠다는 얘기는 각각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되었어.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자, 여기는 스케일을 쫙 해볼게. 알파도 복소수, 베타도 복소수면은 일단 허수 부분이 있는 거야, 그치? 허수 부분이 살아있을 수 있어, 알겠지? 그럴 때는, 허수 부분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경우는 발을 붙이는 거야. 그럼 여기 알파 가가 돼. 그 다음에 여기 베타 가가 된단 말이야. 그치?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그 값이 1이야.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알파 바를 한번 바꿀 거야. 여기를 물론 바꿔도 상관없는데 알파 바를 바꾸는 게 좀 더 편할 거라. 알파 바를 바꿀게요. 뭘로 바꿀 거야? 알파 바를 뭘로 바꿔보면 될까? 여기 2를 뭘로 나누면 돼? 알파는 0이 없을 거 아니야. 0, 0이 있었다면 당연히 0이겠지. 그치?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눠보자는 얘기야. 자, 베타 바도 바꿀 수 있죠? 베타 바를 뭘로 바꾸면 될까? 베타분의 2로 식을 변형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죠? 자, 바꿔볼게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바 자리에 알파분의 2를 대입하고 베타 바의 자리에 베타분의 2를 대입하다는 얘기야. 됐죠?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자. 얘랑 얘랑 곱하면 2야.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베타분의 2알파예요. 그 다음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분의 2베타가 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2가 나오면 생길 되겠지? 자, 그러면은 베타분의 2알파랑 알파분의 2베타를 더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3. 그렇죠. 근데 1번 문제는 뭐를 푸는 거야? 양변 몇으로 나누면 돼? 2. 그래, 1번 문제는 얘를 양변 2로 나누면 되죠. 베타분의 알파랑 알파분의 베타는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야. 그러니까 1번은 쉽게 풀려. 1번이 풀려야지 2번이 풀리는 거야. 자, 2번은 뭐를 푸는 거냐면 이 값이 얼마나 묻고 있어. 그럼 얘를 치환하세요. X로 치환해야 되고 T로 치환해야 되고요. 그럼 T로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을 T로 치환했으니까 얘는 값이 이렇게 나올 거야. 여기가 T가 되면 뒷부분이 뭐가 될까? T분의 1. T분의 1이죠. 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거 T값 구하는 문제야. 그럼 T가 몇천 원씩이야? 양변의 T 곱하면 2차원 원씩이지. 근데 여기 분모 2가 있으니까
양변에 2t를 곱해볼게. 그럼 식이 여기가 2t 제곱이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플러스 2가 돼. 그럼 여기 뭐가 될까? 마이너스 3t가 나오면서 이렇게 넘기면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죠?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럼 근의 공식 더 보는 거야. t 값은. 자, 짝수 공식이 안 되니까 2의 2분의. 그럼 4분의.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그렇지. b의 제곱이니까 부호 마이너스 4h 하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제 값은 4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7 i가 되는 거죠. t의 값이 뭐 양이다, 음이다 이런 조건도 없으니까 정답은 이거밖에 없지. 이게 t값이라니까. t값이 뭐니까? 베타분의 알파니까 이 값을 구한 게 바로 이 정답이야, 그지? 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럼 지금 다 빨리 찍어. 자, 15번. 지금 1분 질문도 좀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풀게요. 네. 자, 다음으로 가면 되겠죠? 15번은 지난번에 해봐봤자 안 풀었죠? 정석에는 거의 수능 기출, 그 다음 전국연합 학력평가 모의고사 형태였던 문제들 많이 수록해 놨어. 자, 15번. 수능에서 나왔다. 자, 복수수 Z라는 조건이야. 그럼 얘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허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고, 조건을 보니까 Z, 자, 4분의 Z, 4분의 Z, 더하기 여기는 Z분의 Z바야. 그 값이 마이너스 2야. 굉장히 쉽게 풀려. 봐봐. 얘를 지금 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의 분모의 최종배수를 곱할 거야. 최종배수 얼마야? Z 곱하기 Z4죠. 그죠? 그럼 좌우 여기 왼쪽이 뭐가 될까? Z에. 제곱되겠지? 이건 뭐가 될까? Z4에 제곱되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2Z, Z4가 되겠지? 네. 자, 넘길게요. 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되니까 굉장히 쉽죠? 네. 인수분해 뭘로 되죠? Z 더하기 Z바의 전체 제곱은 0이 됐다, 그지? 자, 주는 보고 있죠? 그러면 Z바의 합은 몇이죠? 0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기 중에 모르는 걸 찾는 거니까 우리는 결과가 여기까지 일단 나왔다는 사실인데 복수수인데 복수수는 Z가 홀수가 될 수 있고 실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럴 때 일반적으로 알아고 Z는 X 더하기 Y, I야. X, Y는 실수값이야. 그치? 자, 넣어보자. 그러면 식이 X 더하기 Y, I에다가 뭘 더한 거야? X 마이너스 Y, I를 더해서 얼마지? 0이지. 그럼 어차피 뒷부분 소거되고요. EX가 0이니까 X는 몇이야? 0이지. 다들 잘 들어. 그러면 결국 Z는 무슨 결론에 도달하냐? 무슨 형태가 되죠? 드냐? 아, 복선수인데 X가 0 나왔으니까 Z는 무슨 형태밖에 안 되지? Y? Y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거 수능수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잘 생각해. 어? 수능수예요? 아니야? 아니요. 모르지. 그렇지. Y가 0일 수도 있는데 Y가 무슨 값이야? 실수라고밖에 안 나왔잖아. 그럼 이때는 Z바가 뭐야? 마이너스 Y. 그렇지. 이거 가지고 이제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보자. Z의 제곱은, 자, 이거 Y, I를 제곱한 건가? 마이너스 Y 제곱은 실수야, 아니야? 실수죠? 실수. 그럼 기억은 참 맞아. 실수 맞아. 니은은? Z에서 Z바를 빼보자. 그럼 빼봐. Y, I에서 뭘 뺀 거야? 마이너스 y, i를 뺐지. 그러면 e, y, i가 되나요? 네. 그럼 얘는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y가 0이면 실수지만 y가 0이 아니면 얘는 수능수가 되는 거지. 꼭 실수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시겠죠? 자, z는, 아, d것은요? z분의 z바를 알아보자. 자, z가 뭐였어요? y, i였고 여기는? 마이너스 y, i야. 약분하면. 그렇지. 실수죠.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죠? 양변의 얘를 분모 쪽을 최종배수 못 해서 식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한 거야. 그럼 여기랑 여기랑 여기까지 이해 됐어? 그러니까 양변의 z 곱하기 z바를 곱해 본 거야. 그럼 여기는 z바가 약분되고 z 제곱이 나오고.
자, 여기를 묶였더니 Z가 약분되고 Z바에 되고 있다고. 그럼 여기를 여기다 묶였더니 마이너스 2Z, Z바가 나오고. 그럼 이걸 이해하면 식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완전대곱식이잖아. 그러면 이 값이 0인 거잖아. 배를 다시 일반으로 바꿔 풀었더니 얘는 X가 확실히 0은 확실하잖아. 그럼 X가 0이었다는 얘기는 Z는 Y, I로 결정될 거 아니야. 근데 Y는 0이 아닌 뭐 실수 이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Y가 0일 수도 있고 Y가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편의부터도 놓고 이제 기억, 미음 뒤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예. 선생님 근데 여쭤기 예. Y가 내가 창피해? 아니. 아니, 잘못 봤던 거, 잘못 봤던 거예요. 아, 잘못 봤어요? 네. 예. 됐죠? 자, 그럼, 17번. 수학상 재밌어, 안 재밌어? 재미없어요. 수학상 재밌어, 재미없어? 재미없어요. 숙제가 너무 적은 거지? 아니. 쌤은 재밌는데, 수학은 재미없어요. 아, 선생님 재밌다는 얘기는 되게 웃었다는 얘기네? 선생님 웃었다는 얘기나? 아니, 쌤. 강의는 재밌는데. 그래 고마워요. 쌤 서원이가 아니래요. 예?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거 마음에 담아두고 그런 되게 옹졸한 거 아니야 선생님. 막 되게 마음 상처받고 되게 그래요. 자. 선생님 좋아 안 좋아? 영어 담아도 대답해. 쌤 좋아 안 좋아? 쟤 안 한 놈들 숙제 다 하셨어. 숙제가 요즘 적었어요. 요즘에 숙제가 요즘 좀 적었어요. 예. 자 7번 가보자. A가 무슨 수? 7수. A가 7수. 자 Z라는 복소수가 A제곱 빼기 3A 빼기 4. 그 다음에 A가 7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이 여기야. A제곱 더하기 3A 더하기 2I 이렇게 됐어. 그럼 여기가 당연히 실수 부분이야. 실수 부분 P라고 할게. 얘가 실수 부분이야. 실수부. 그 다음에 여기 허수 부분이란 말이야. Q가 허수부. 이렇게 좀 줄여서 쓸게요. 자 이때 너네가 좀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자 수의 분류를 잘 봐봐 다시. 복소수의 형태는 뭐하고 뭐야? A 더하기 B. 아니야. 형태가 뭐하고 뭐가 있어? 실수와. 허수가 있지. 허수는 다시 두 종류 나눠지지. 스머스와 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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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허수가 있죠. 자 당연히 실수는 제곱하면 무슨 수야? 0 이상 이상이죠. 스머스는 제곱하면 무조건 얘 무조건 음수야. 당연히 기타 허수는 제곱하면 크기가 없지. 기타 호수는 2 더하기 3i 같은 거 아니야. 이거 제곱해봐. 4에다가 여기 마이너스 3에다가 가운데가 6i, 아, 12i야. i가 들어가면 크게 없는 거 무조건. 아니? 그러면 너네가 염두에 둔 건 이 두 가지 형태거든. 실수냐, 순호수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 알겠지? 자, 그럼 1번은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봤더니, 이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양의 실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건데 0이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Z는 뭐가 아닌 실수야? 0이 아니야. 그렇지. Z는 0이 아닌 실수지. 0이 아닌 실수여야지. 그래야지 제곱해지 양수만 나오지. 그치? 그럼 얘가 실수라는 얘기는 절대로 허수 부분은 뭐가 돼야 돼? 0 돼야죠. 0인 절대로? 0이 아니야. 그렇지. 0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P는 절대로 0 나오면 안 돼. 그런데 Q는 반드시 뭐야? 0. 0이어야지. 이 조건이야. 자, 그러면 이거 인트분해 보자. 4X는 4에 마이너 플러스니까 이게 A 빼기 4 곱하기 뭐 나와? A 플러스 1 나오고. 자, 이거 인트분해 했더니 A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2 나오지. 네. 자, 얘는 P가 0이 아니니까 A는 절대로 뭐가 아니야? 4. 4가 안 되고 동시에 모두 아니야. 네. 얘는 그리고야. 마이너스 되면 안 돼. 그리고라고. 자 그런데 Q가 0이야. 그럼 A는 못 또는 뭐야? 얘는 또는이야. A는 얼마? 마이너스 1. 둘 중에 답이 있죠. 그런데 절대로 A는 뭐가 되면 안 돼? 이게 되면 안 된다고. 정답은? 1번은 정답이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됐죠? 자 2번. 자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그것이 음의 실수가 되었다? 두 종류 중에 뭐만 맞아?
순원수만 맞는 거야. 순원수라는 얘기는 절대로 0이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되지만 0인 절대로 뭐가 돼야 돼? P는 0이지. 정반대지 얘랑. P는 0인데 절대로 P는 0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P가 0인 사실은 뭐냐면 A가 못 되는 거야? 4 또는? 마이너스 1라고 이거 또는이야 또는. 근데 여기는 절대로 Q가 뭐가 아니야? 0이 되면 안 된다고. A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1도 안 되고 마이너스 2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 그리고요. 그러면 정답은 이 둘 중에 있죠? 근데 A는 뭐는 될 수 없다고요? 마이너스 2는 될 수 없다고요. A는 정답이 뭐야? 4지. 이렇게 푼 거지. 알겠죠? 검식이 됨? 예. 자, 마지막 문제. 준비 됐죠? 아, 네. 예. 아니, 저게 왜. 아니, 나는 저 허리 좀 피자고. 나 정서 연습문제에서 시간 이렇게 많이 걸릴 줄 몰랐는데. 나 질문 솔직히 한 두세 문제밖에 없는 줄 알았어. 아, 아까 16번도 질문 있었니? 네. 아, 16번 안 했구나. 그냥 넘어가도 될 거. 아, 아니면 내가 질문을 넘어가. 16번 모르고 넘어가 버렸네요, 선생님. 지울게요. 네, 근데 둘 네. 사이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뭐예요? 다, 아, 이거 애교 전이에요. 애교, 애교. 애교요? 그냥 이렇게 보면 좀 재미없잖아. 예, 처음 보는데 애교인가? 그래, 애교예요, 애교. 선생님, 아, 니네 집 차 4대 있니? 3대 차이 나네. 아, 아, 3대는 3이잖아. 선생님, 저희 한 대밖에 없거든요. 자, 16번이야. 선생님, 몸시가 되게 이상하잖아. 자, 16번 가보자. Z라는 복소수가 X 더하기 Y, I라고 하는 일반으로 나왔고 XY는 실수라고 나왔다. 그런데 Z의 별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실수 부분과 함수 부분의 위치를 어떻게 한 거야? 바꿨어요. 서로 바꾼 거야, 그냥.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Z라는 복수가 2 더하기 3i야. 그럼 Z의 별은 뭐야? 3 더하기 2i라는 뜻 아니야. 자리만 바꾼 거야. 자, 그래서 1번에 Z 복소수가 2 더하기 i가 나왔으면 Z의 별은 뭐야? 1 더하기 2i지. 그치. 이렇게 쓴 거지. 이걸 그대로 대입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z의 4제곱 곱하기 z의 결의 3제곱이야. 자, 둘 다 동시에 묶을 수 있는 지수는 몇 승이야? 3. 3승을 묶을 수 있죠? z 곱하기 z의 결, 아, z 다가 아니라, z의 결을 곱한 다음에 전체 몇 승? 3. 3승을 취하고 뭐가 남냐? z가 남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럼 z 곱하기 z별을 먼저 풀면 되죠? 네. z에다가 z별을 먼저 곱할게요. 2 더하기 i에다가 1 더하기 2i를 곱해봤더니 실수는 이렇게 하면 2. 그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가 돼서 0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허수는 여기 4i, 1i가 5i죠. 그럼 얘는 5i라는 뜻이지. 이게 5i죠. 거기다 곱한 거야. 5i의 3승에다가 z를 곱한 거 아니야? 2 더하기 i 곱한 거 아니에요? 그쵸? 5의 3승이 몇이야? 125. i 3승이 몇이야? 그렇지. i 3승이 마이너스 i지. 그치? 마이너스 i 이렇게 곱한 거 아니야? 이것만 정리해서 다시 풀면 되죠. 그러면은 실수는 이렇게 하니까 125 곱하기 실수 이렇게 하면 1이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이게 정답이야. 125 빼기 250 i죠. 정리하면 이렇게 정답이지. 자, 그 다음. 자, 2번은 좌변과 우변이 같은지 알아보래요. Z랑 Z별을 곱한 값은 Z바에다가 Z바의 별을 곱한 값이랑 같대요. 별 맞죠? 예. 그러면 직접 알아봐. 여기다 넣어봐, 이제. 자, 좌변을 봤더니 X 더하기 Y, I에다가 Y 더하기 X, I를 곱한 값이야. 그치? 정리해볼게. 자, 얘는 실수가 나오신 게 xy,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xy. 실수 부분이 0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x제곱 나오고, 이렇게 하면 y제곱 나와. 거기에 y, i가 붙었으니까,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i 형태로 정리가 된 1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z바는 뭐였냐면은,
z 바가 x 빼기 y i가 되는 거고요. z 바의 결은 뭐야 그냥? 마이너스 y x i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개 곱해보는 거예요 그냥. x 빼기 y i에다가 마이너스 y 더하기 x i를 곱해서 일시적 과연 결과 밖에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y 나오고 이렇게 하면 xy 나와. 실수분이 염되네요. 이렇게 풀면 x제곱 나오고 이렇게 풀면 플러스 y제곱 i 남았으니까 결국에 결과물이 어때요? 서로 어떻습니까? 같죠? 네, 그러니까 같은지 안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네. 자 이상한 짓 하지 말. 자 마지막 자 시간을 갈게요. 다시 누구랑? 이번 주 주체 범위 복수수까지 들어와요. 1품에 있는 복수수 우리가 지금 근원도 문제를 안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숙제로 준다는 얘기였어. 자 지금이다. 자 마지막 질문 18번. 사실은 18번 그 객관식 문제가 되게 좋은 이 문제가 되게 좋은 거야. 1품은 질문 많이 없죠? 네. 예. 자, 18번 보자. 지금 알파벳화가 무슨 수야? 복수수예요. 실수 아니야. 실수일 수도 있고, 허수일 수도 있어. 자, 1번. 다음 중 옳은 것을 찾아보세요. 알파 제곱이 실수면, 알파도 실수입니까? 3거지. 거지. 달래 들어. 반증이 되는 예를 들어봐. 알파가 뭐면 i. 그렇지. 알파가 i면. 그렇지.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실수지만, 알파 자체는 실수가 아니죠. 잘못된 거지. 자, 2번. 이번에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0이야. 그렇다고 해서 알파 베타가 꼭 0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잘못됐다. 발레 들어봐. 그렇지. 갈래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얘니까 하나 들어가자. 알파가 1이고 베타가 i면 되잖아. 두 개 제곱하면 합이 0이지만 각각 0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잘못된 거지. 3번. 자 복수수 알파 베타를 곱해봤던 0이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래. 좀 헷갈리죠? 그죠? 네, 참이야. 예. 근데 왜 참일까? 증명이 필요해. 정석 너네 이거 해결지 보면 정석 풀이 안 나와있지. 그치? 자 어떻게 푸냐면은 양변의 예를 곱해. 누구요? 켤레 복수수를 곱해. 지난번에 이거 해줬지. 여기다가 켤레 복수수를 곱해. 알겠니? 그러면 자 보자. 알파랑 알파가 곱해지고 베타랑 베타랑 가가 곱해지면 같이 0되는 거죠. 그죠? 자 알파를 뭘로 볼 거냐면은 일반형 x 더하기 y, i로 놓을 거고요. 베타를 a 더하기 b, i로 놓을 거야. 이때 a, b, x, y는 전부 다 무슨 수의 조건이 있어야 돼? 실수의 조건이 있어야 돼. 이거 증명 못하는 친구 많아. 자, 두 개 곱한다. 알파랑 알파 바를 곱해. 뭐야?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죠. 베타랑 베타 바를 곱해.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되죠. 곱했더니 0 나왔니? 그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지. 그지? 그럼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 나온 거지. 그죠? 그럼 x의 제곱, y의 제곱은 전부 다 실수 제곱이기 때문에 둘 다 x, y가 뭐야? 0 나오죠? 여기도 a, b가 동시에 뭐 나와야 돼? 0 나온 게 맞지? a, b, x, y는 실수니까 집중하세요. 맞아요? 그럼 x, y가 둘 다 0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0이라는 얘기야? 알파가 0 나오거나 a, b가 0 나왔다는 얘기는 베타가 0이었다는 얘기지. 증명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이거 프리에 없습니다. 정석 프리 이거 안 나와 있어요. 자, 4번. 알파 더하기 베타 i가 0이면 알파가 0이고 반드시 베타가 꼭 0이어야 되나? 물론 얘도 맞지. 여기가 0이고 0이면 0이지만 꼭 00이라 볼 수는 없지. 발레 들어봐. 잘못된 거야. 발레가 뭐가 있나? 그렇지. 알파가 1이고, 베타가 i면 0이잖아. 하지만 각각 0이라고 보지 않잖아. 그지? 잘못된 거지. 자, 5번.
자, 알파 더하기 베타 i라는 복소수에다가 이 값이 베타 더하기 알파 i랑 같다고 했어. 그치? 네,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랑 같은 값인가요? 창이야. 자, 넘겨서 그냥 인수분해하면 돼. 넘겨서 그냥 인수분해. 넘겨서 인수분해. 알겠어? 넘겨서 인수분해 하시라고.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를 묶게 되면 앞에는 1이고 뒤에는 i야. 맞아? 인수분해해서 넘겨서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러면 절대로 여기 뭐가 아니야? 0이? 아니니까 여기 반드시 뭐여야 돼? 어. 0이야. 그러면 알파랑 베타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창의가 몇 번이야? 3번과 5번. 5번이야. 자, 1분 갈게. 30초. 자, 1분. 자, 30쪽이에요. 자, 1번. 자, z라는 복소수가 i 더하기 1, 그 다음 a 제곱, 마이너스 i 더하기 8, 그 다음 a, 마이너스 2y 더하기 15인데, 얘가 순호수가 됐는데, 실수 에러를 했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따로 묶어. 이게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 이렇게 묶으면 되죠. 이렇게 묶으면 되죠. 이게 순호수라고요. 어디, 어디요? 마이너스 8a예요. 마이너스 8a예요? 아니요, 죄송해요. 예, 그렇죠. 이게 순호수라고 했죠. 순호수는 그럼 어디만 0이 아닌 거야? 여기는 0이 아닌데 앞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이건 0 돼야 돼. 그게 순호수야. 됐어, 보면? 예. 이거 좀 헷갈렸던 모양인데. 그 다음, 6번. 자, 6번 여기다 그냥 할게요. 자, 알파라는 복소수가 2 빼기 3은 i야. 어, 베타라는 복소수를 모르겠구나. 베타를 그러면 일반으로 나가. 베타는 그러면 x 더하기 y, i야. x, y는 반드시 실수 조건을 달고 풀어야 돼. 자, 먼저, 알파랑 베타를 더해봤더니, 더했더니, x 더하기 2, 그 다음에 y 빼기 3, i 묶었는데, 걔가 실수가 나왔대. 그럼 앞에는 어차피 실수니까, 뭐가 반드시 0이야? y 빼기 3이 반드시 0이야. y는 3이 나온 결과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알파에서 베타를 빼보세요. 여기서 빼. 점식이 2 빼기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빼기 y, i 이렇게 나왔거든? 근데 그것이 실수 부분이 얼마가 나왔냐면은 이 부분이야, 실수 부분이. 그게 뭐야? 그럼 x는 마이너스 3 나와. 우쭐로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럼 따라서 베타 복소수는 뭐예요? 베타 복소수는 마이너스 3 더하기 3i가 정답이죠.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 다음, 8번. 자, 8번은 좀 지우고 갈게요. 지워야 되죠? 자, 8번. 자, z라는 복소수가 3 빼기 i분의 2 빼기 i, ai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아지도록. 분모 쪽이 허수로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은 분모 분자에다가 켤레 복소수 뭐를 곱할 거냐면은 3 더하기 i를 똑같이 곱할 거야. 네, 가로 쳐야 돼, 여기. 그래서 분모 쪽이 얼마냐면은 하차공기가 9에다가 1 더한 거야, 그치? 그치? 그 다음 실수가 나오신 거 먼저. 여기가 2, 3은 6 나올 거고, 여기는 플러스 A 나왔고, 그 다음 허수가 나오신 거 2i.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ai. 이렇게. 그럼 실수 부분이 얼마야? 실수 부분이 이만큼이야. 허수 부분은 이만큼의 허수 부분이야. 그치? 그 같이 서로 같으니까 분모 같은 거 분자 같아야지. 6 더하기 A랑 2 빼기 3A가 같도록 풀면 되는 거죠. 4A가 마이너스 4랑 같으니까 A는 마이너스 이렇게 풀면 되죠. 자,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9번이요. 자, 9번. X는 1 더하기 I분의 I였고요. Y는 자, 1 빼기 I분의 I니까 정리 좀 할까요? 분모 문자에다가 얘는 켤레 붙여서 1 빼기 i를 곱해볼게. 여기다가는 1 더하기 i씩 곱해볼게요. 노래도 아니구나. 네. 자, 분모가 2가 될 거고, 여기는 전개했더니, 예, 플러스 1 나오고 플러스 i 나오고요. 뭐가 좀 볼게요. 자, 분모가 2가 된 거고요.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은 합과 곱은 구해놓을게요. 합은 몇이냐면은 2분의 2i니까 i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를 구할게요. 분모가 4가 되는 4차 공식이에요. 그러면은 i 제곱 빼기 네, 1이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니까 얘가 마이너스 1 나오니까 곱하기도 2에 난단 말이야. 그래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 더하기 y 제곱에서 2xy를 뺐으니까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앞에는 마이너스 더하기 1이니까 얘 0 나오면 되겠다. 그치? 그렇게. 자, 넘어가실게요. 그 다음 11번. 자, 11번 앞에다 할까요?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거려요. 자, 복수수 Z1, Z2에 대해서 Z1 바에서 Z2 바를 뺐더니 그 값이 2 더하기 5i가 나온 거고, 그 다음 Z1 바에다가 Z2 바를 곱해봤더니 그 값이 3 빼기 4i 나왔다. 됐니? 예. 그럼 밑에 나와 있는 실험을 정리해볼게요. Z1 빼기 2 곱하기 Z2 더하기 2. 이걸 정리해봤더니 Z1 곱하기 Z2에 나와. 이렇게 구하면은 2 Z1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됐다니까 이걸 묶여요. 제일 마지막 이렇게 된단 말을. 자, 그러면은 자 여기다가 이거에 대한 편의 복수수가 다시 얘가 되죠? 네. 여기다가 발을 붙이란 말이야. 발을 붙이라고요. 3 빼기 4i 발을 붙이라고요. 그럼 그 결과물이 뭐야? Z1 곱하기 Z2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편의 복수수야. 3 더하기 4i라는 값이 나왔고요. 벌써.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바를 붙이세요. Z1 바 빼기 Z2 바에다가 바를 붙이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2 더하기 5i에다가 클레브도 붙인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 Z1이 되는 거고 뒤에가 Z2가 되지. 그 값이 2 빼기 5i지. 문제 좋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 대입만 하세요. 근데. 됐죠? 그럼 여기가 3 더하기 4i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 곱하기 이 자리에다 2 빼기 5i 대입하면 되고요. 이거 정리하면 돼요. 그랬더니 자 이제 3 나오고 그치? 여기가 4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은 4 그 다음 빼기 10i 10i 마이너스 10i 네. 설마 내가 너희한테 욕했겠니? 네. 이렇게 그죠?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12번 별표 3개 예. 그 잠깐 30초 안에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10초 지났나? 아니. 10초 남았네. 네. 없어 없어. 옆에 걸려. 조금 지린 것 같은데 이제. 자 12번 가볼게요. Z1, Z2가 복소수인데요. 별표 3개, 이 문제 참 좋은 거야. 식을 변환해서 가보자. 자, 기억해보니까 Z1이 Z2 바랑 어때요? 같아요. 그럼 Z1 곱하기 Z2는 실수라고 했다. 자, 맞냐? 틀리냐? 3이죠. 자, 바꾸자. Z1 자리에다 대입해. 자, Z1 자리에다 Z 바를 대입, Z2 바를 대입하라고 하자. 그죠? 혈내 복소수끼리 곱하면 뭐야? 항상 값은 0 이상이야. 그치? 만약 헷갈리면 Z2를 일반적으로 놔보세요. XY가 실수조건에서 이렇게 놔보라는 말이야. 그 다음 곱해보라고요. 그럼 얘가 X 빼기 Y, I에다가 X 더하기 Y, I 곱해보면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실수의 제곱이 반드시 얼마야? 0 이상이죠. 그죠? 실수값 맞죠? 자, 그 다음 니은 Z1에다가 Z2를 더해봤더니 그 값이 0이야. 그러면 Z1 바에다가 Z2 바를 더한 것도 0입니까? 아까 위에서 풀었잖아. 그치? 양변에다 물을 붙여봐? 바를 붙여봐. Z1 더하기 Z2에다가 바를 붙이라고. 그럼 0에도 바를 붙이는 거지? 0의 바는 뭐야? 0이죠? 실수는 같이 안 변한다 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이게 뭐가 돼요? 스케일링 하면. 스케일링 G 하면 뭐야? 스킨 G 그러면 Z1 바 더하기 여기는 Z2 바는 0 알겠죠? 이거 알아야 돼.
자, 세 번째. D 그승이랑 여기 할게요. 예. 그렇게 놓고 풀어도 돼. 근데 어느 쪽을 보면 그러니까 이게 훨씬 낫지. 자, 디귿 Z1 곱하기 Z2 바이 2미리 아까 배웠어. 그럼 Z1 바에다가 Z1분의 1을 더한 값은 Z2 바에다가 Z2분의 1을 더한 거랑 같습니까? 자, 하나 바꿔보자. 뒤에를 바꿔도 되고 앞에를 바꿔도 되는데 Z1이라고 했구나. 자, 앞에를 바꿔볼게. 아니면 뒤에를 바꿔도 상관없고요. 봐봐, 뒤에를 바꿀까? 뒤에를 바꿔볼까? 자, 얘들아, Z2 바가 누구야? 10표를 하면. Z1분의 1이죠? 여기가 Z1분의 1 나왔지? Z1분의 1 나왔지, 맞아? 됐지? 그러면 여기를 바꿔볼까? 자, 이번에는 Z1분의 1은 여기는 같아졌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은데 한번 확인해볼까? 그럼 Z1바를 바꾸자. 자, 여기 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양변에 뭐 붙여봐? 바를 붙여보라고. 그럼 Z1 바가 되지. 여기 뭐가 돼? Z2가 되고 여기는 어차피 1의 반은 어차피 1이지. 그러면은 여기를 바꿔줄 수 있지. Z1바는 뭐야? 그래, Z2분의 1이야. 여기가 Z2분의 1이야. 그럼 같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같은 거죠. 얘가 같은, 같게 나오지, 식이. 그죠? 네. 어차피 같게 나오지. Z1바가 여기랑 같으니까. 그지? 같게 나오는 게 맞죠? 자, 넘어갈게요. 자, 13번. 13번 질문 예, 13번 질문해봐. 손 들어봐. 13번 손 들어봐. 예. 13번 빨리 해줄게. 예. 아, 여기를 바꿔야 되구나. 여기를, 원래 저희 주체가 15문제예요. 이 주체 15문제예요. 고등분의 형은 15문제, 중등분의 형은 20문제. 중등분의 형은 20문제. 자, 13번. 자, A는 실수라고 나왔고, 그 다음 Z는 복소수라고 나왔어. 말. 자, Z라는 복소수가, 자, A 제곱 가로 1 빼기 I에다가, 마이너스 A 곱하기 6 빼기 I에다가, 더하기 8 더하기 2 I 이렇게 계산한 거야. 그럼 마찬가지, 예, 실수 부분, 실수 부분, 허수는 허수 부분, 마이너스 6개 더하기 8, 그 다음 마이너스 볼까요? A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니까, 여기 마이너스 A I,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I, 묶었지. AI. 그지? 예. 봐봐, 이 Z의 값을 제곱했더니 무슨 수가 됐어? 음의 실수가 나왔다는 얘기는 Z는 무슨 호수야? 순호수. 순호수만 된다고. 순호수만. 이거 직접 제곱하라는 뜻이 아니라 순호수라는 얘기는 여기가 뭐야? 0이 아니어야 되고 여기는 0이 나와야 돼. 그럼 여기 인수분해 했더니 A는 뭐 또 뭐야? 2 또는 4죠. 자, 그런데 절대로 여기 0이 아니니까 인수분해하면 A는 절대로 뭐는 안 나와. 2도 안 나오고 A는 마이너스도 돼서 안 되지. 답이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야? A는 2는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아니고 A 4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A가 4가 나오면은, 자, 어차피 0이었으니까 Z라는 복소수가 뭐가 되냐. A자를 다 넣어봐. 이거 얼마나? 자, 마이너스 곱하기 16. 마이너스 4 빼기 2i인가? 몇 i야? 마이너스 10i니? 됐죠? 그러면 얘를 뭘로 나눴니? 5로 나눴지? 5로 나누면 몇이야? 마이너스 2i인가요? 예, 그거 몇 승이야? 10승이죠? 이거 계산한 얘기야. 그럼 2의 10승이면 1024인데 i의 10승이 붙어있죠? 네. i의 10승이 몇이지? 그렇지, i 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24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1024 빼기 1이에요. 예? 이거 곱하기라니까요? 2의 10승 곱하기 i 10승이야. 곱하기야, 곱하기. 여기 곱하기. 자, 그 다음 14번이에요. 예상대로 복소수가 어려워서 질문이 많았구나. 네. 복소수가 제일 쉬웠어요. 복소수가 제일 쉬웠어요? 아, 진짜로요? 아니요.
범디야 그렇게 복수수 배우고 나면은 쉬워요. 네. 처음에 도입하는 데가 어려울 거고 아마 너네가 이제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식을 어떻게 변화할지 몰랐기 때문에 어려웠을 텐데 이제 다 배우고 나면 쉬워요. 아. 자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자 그러면 문제에서 설마 얘가 진짜 36번 못 파는 데서 아닌 거 아니야? 왜 그래? 자 똑바로 하세요 성훈아. 야 똑바로 앉아. 족발 집어넣어. 족발 집어넣어. 그리고 성원이 자꾸 넣는지 마세요. 네. 자, 자 그냥 제트의 제곱부터 알아볼게. 이거 아까 우리 연습 중에 있었죠? 이거 제곱하면 뭐 나온다 그랬다? 얘가 2분의 1제곱 i제곱 없어지고 2i니까 얘는 i죠. 제트 제곱을 바꿔주면 되지. 그럼 얘는 제트 제곱의 몇 승이야? 10. 8승이죠. 자, z 그러면 제곱의 가는 뭐야? 마이너스 i지. 켤레 부소수지. 그치? 그럼 여기가 자, z바의 제곱의 몇 승이니까? 18승이니까 이거 집어넣으면 되죠, 이렇게. z의 제곱은 i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z 제곱의 가는 마이너스 i가 맞으니까 이렇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럼 i의 18승이 몇 개야? 두 번 나온 거지. 그럼 2 곱하기 i의 18승이 i의 몇 승을 하냐? 제곱과 하죠? 그죠? 4로 나눠봐. 두 개 남잖아. 그지? 그럼 i 제곱이 얼마니까? 마이너스니까 정답은? 이제 마이너스 1개 부르면 되죠. 그죠? 근데 16이면 예. 근데 4주기가 중심이니까 4주기라는 게 낫죠. 그럼 아예 4주기로 묶어서 4로 하면요? 이렇게 두는 것이 낫죠. 그럼 여기가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이렇게 두는 것이 낫지. 그지? 자, 그 다음에 15번. 15번 별표 3개. 15번 은근히 너는 어려울 수 있어. 허수단이 아예 몇 줄이? 4줄이. 간다. 이쪽을 지울게요. 자, 몇 분 남았니? 네. 자, f(n)을 지금 10을 두 종류 나눴는데, 자, 여기는 i의 2n 제곱 빼기 i의 n승 나왔고요. 근데 n, 이때 n은 짝수일 때고요. 자, i의 n 더하기 1승 나왔는데, 이때 n은 뭐냐면 홀수일 때야. 그치? 자, 허수단의 i 4주기니까 쉽게 보여줄게, 쉽게. 자, f1부터 9n. f1이면 n이 뭐야? n이 홀수야, 짝수야? n이 홀수야, 짝수야? 아, 홀수. n이 홀수지. n이 홀수인 거 밑에지. 그럼 n에다가 1 넣어봐. 뭐야? i의 제곱 마이너스로 1을 풀어. 그치? 자, f2를 풀 거야. n이 뭐야? 짝수야? 네. 짝수면 위로 가지. 네. 그러면 n에다가 뭐 넣는 거야? 2 넣었죠. 그럼 i의 4승 빼기 i 제곱이야. 그럼 1 빼기 마이너스 i죠. 그럼 1 더하기 뭐예요? 1 더하기 i가 되죠. 됐나요? 자, 얘 또 3 구한다. 3은 짝수 홀수. 홀수면 여기죠? 아예 4제곱. 그러면 여기가 아예 4제곱 되겠지. 답은 1이죠. 자, F4를 구한다. 4는 짝수니까 위로 올라가겠지? 여기서 4 넣어봐. 얼마? 아예. 8승 빼기 아예 4승인가? 그러면 아예 8승이 1이지. 아예 4승도 1이니까 빼면 얼마? 0이지. 그러면 F5는? F5가 다시 얘랑 어때? 같은 거야. 질문이 어. F의 2승이 있대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 아니에요? 아, 맞네요. 맞네요.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네, 주어가 얘기 그렇네. 왜 아무도 얘기 안 했지? 그러네요. 선생님이 잘못 계산했네. 그럼 여기 답이 뭐죠? 2가 되네요. 고마워. 좋아요. 그래서 4개가 다 나왔으니까 자, 몇 개를 다 더한 거야? 100개. 100개를 다 더했어. 그럼 F1부터 F2 해서 어디까지? F100까지 더하자. 나란히 4개 다 더해봐. 몇 나와? 2 나오나? 그럼 2가 몇 곱 나올까? 25 곱 나겠지? 50이죠? 쉽죠? 주기성 생각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6번 마지막 질문. 근데 진도 못 나가겠네요. 진도는 못 나갈 것 같아. 그냥 숙제 좋을 수밖에 없어. 근데 너네 그 선생님 수학상 심화 재생공부를 찾아보면 복소수 1품 풀어놓고 있어.
뭐라고요? 어, 나 복소술 심화, 여기, 수학상 심화 찾아보면 1, 2 풀어놓은 거 있다고. 복소술 풀어놓은 거 있으니까 너무 어려우면 그거 찾아가면서 보면서 하세요. 자, 마지막 질문. 자, 기억.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가. 자, 보자. 이거 둘 다 음이 아니야. 둘 다 음은 아니지. 그럼 그냥 곱해도 돼요. 그냥 곱해도 마이너스 어피한테 앞에 안 나와. 알겠지? 둘 다 음수일 때만 나와. 알겠지? 그 외에는 그냥 우리가 계산하듯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루트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루트 10i죠? 어. 그러니까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기억은 맞는 거예요. 자, 니은. 이건 둘 다 옆으로 곱할 때 음수 아니야. 음수면 안으로 넣어서 그냥 곱해. 그런데 앞에 뭐가 나와야 돼? 그래,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게 마이너스 루트 9니까 마이너스 3인가? 잘못됐지, 니은. 니은은 잘못된 거지. 자, 디귿. 이거는 분모만 음이 아니야? 분모만 음이면은 안에다 넣어서 그냥 나눠. 그런데 앞에 마이너스 나와, 안 나와? 나와. 이렇게 풀어야 돼.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거 약분해 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1이야. 맞아, 틀려? 맞죠? 디귿 참. 만약에 정 너무 어려우면 I 형태로 바꿔 풀어.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자, 얘는 분모만 음이 아니야. 분모만 음수는 아니지. 그럼 이런 건 그냥 계산하는 거야. 마이너스 10을 마이너스로 나누면 그냥 루트 5예요. 그죠? 우리 잘못된 거야. 분모만 음이 아니잖아. 알겠지? 분자도 양이 음이잖아.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곱해도 되는 거야. 만약에 정 헷갈리면 어떻게 풀어? I 형태로 바꿔서 풀어. 자, 숙제검사 할게요. 숙제검사 할 동안 33페이지부터 문제 번호 적고 풀고 있어. 오늘은 33쪽부터 35쪽까지 숙제 줄 거예요. 오늘은 33쪽부터 35쪽까지 숙제 줄 거예요. 아, 노트에다 번호 적고 문제 풀고 있으세요. 어? 남아세요.